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긴급 속보입니다. 아닌데. 자, 긴급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. 지금 현재 부다페스트에 거주 중인 만 5개월 김다니엘 씨가 자신이 즐겨 애용하는 저 흔들리자 위에서 본인의 발을 굉장히 잔인하게 뜯어먹다가 적발되는 현장을 카메라로 담았습니다. 다 같이 한번 그 현장으로 직접 가시죠. 현장에 나가 있는 김다니엘 아빠 샘 김 선생님. 다니야 뭐해 발 먹어? 다니 비놈 발 하지 마. 발 먹지 마. 발 그만 먹어. 하이. 네, 김다니엘 씨 영상 보고 왔는데요.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? 다니엘 씨 이렇게 충격적인 소식입니다. 어저께까지 입을 다물고 계셨던 우리 김다니엘 씨께서 새로운 이야기를 주장하셨는데 그 이야기인 즉슨 발을 먹은 이유는 본인의 다리가 빨라지기 위해서였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증거 자료를 주셨습니다. 다 같이 그 자료를 보시죠. 하이. 그럼 새로운 장난감. 하이. 지금 여기서 보여주실 수 있나요? 그 빠른 다리. Put your hands up. 자, 그러면 이번 해프닝은 빠른 다리를 얻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.